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군이 들어왔습니다. 다이안 잔츠 특집, 네, 갑니다. 2대 구홍이죠. 네. 외기력이, 네, 뜻이 외기력이라 합니다. 저랑 잘 맞네요. 아웃사이더, 제 스스로 중고등학교 때, 아이고 웃겨서 제 스스로 반 전체를 왕따를 시킨다. 제가 왕따인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왕따까지는 아니고 조금 소수 그룹에 속했죠. 왜냐하면 게임류 좋아하고 좀 메탈 음악, 그 락 음악을 좀 좋아해서 약간 외골수 쪽으로 빠져서 우리 반에서 안 들고 딴 반에 가서 저랑 맞는 애들, 걔네들 항상 패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막 놀고. 그러니까 제가 뭐냐, 4반, 6반이면 저기 12반 3층 올라가서 걔네들 반에서 놀고 있고 걔네들한테 가서 밥 먹고 그랬죠. 아무튼 예, 그랬습니다. 뭐 그만하죠. 아, 예. 아무튼 외기력이, 예, 저랑 잘 맞네요. 근데 외기력이, 그 여러분 단어가 외롭다는, 외기력이 혼자 있는 기력이라 이 뜻이지만은, 그래도 혼자 있는 거를 좀 즐기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가 멋있을 때가 한 번씩 느껴져요. 그때가 좀 외로울 때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게 같이 겹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고독함, 이런 거를 이제 혼자 스스로 씹을 수 있죠. 가을에 낙엽을 밟으면서 약간 차가운 바람이 볼따구를 스칠 때 싹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고독함을, 낙엽 밟으면서 온몸으로 계절이 차가워지는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사르르 빈 거리를 걸으면서 이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거죠. 딱 이렇게. 아, 그러면 외기력이 같은 듯한 느낌을 느낄 겁니다. 외기력이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면 날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이안이잖아요. 큰 기력이잖아요. 큰 기력이는 날개가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잡소리 해봤고. 구홍입니다. 구홍. 그 기본적인 다이안의 색상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는 믹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색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패턴을 제가 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색상을 보면 되게 예뻐요. 예. 빨간색, 주황색 구분이 약간 조금 색깔 차이가 좀 났으면 싶은데 이건 좀 안타깝고, 흰색, 뭐 노란색 아주 깔끔하고, 파란색, 이 녹색 파란색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조금 더 났으면 좋겠는데 무난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놔두면 한 면을, 다른 면을 안 보여줘도 다른 색깔을 다 볼, 여섯 가지 색깔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이 마음에 듭니다. 예, 따로 뭐 강조할 필요는 없고, 센터 잡고 M2 두 번, 맞나? 하여튼 센터 잡고 두 번씩만 돌려주면 됩니다. 예. 자, 다이안 구홍. 이것은 구홍 V2가 아니고 그냥 생 구홍이에요. V2를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V1을 사서 뿔을 다는 게 더 느낌이 좋다. 그래서 조금 구조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형을 사서 뿔을 다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지금 할게 뿔을 다는 건데 약간 하자가 있네요. 이 얘만 색깔이 좀 진한 것 같아요. 맞죠? 구분이 이상해요. 약간 심하게 튀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예, 제 구홍입니다. 저의 구홍입니다. 이거하고 잔츠하고 둘 중에 어떤 거를 주력으로 쓰느냐인데, 이게 감이, 아, 이게 회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왜 구홍 잔치 하는지. 잔치가 분명히 명작이긴 한데 구홍도, 뿔구홍도 많이 쓴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잔츠 다이안류 특유의 플라스틱이 단단하지 않으면서 약간 무른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단단한 그런 맛은 없어요. 딱 잡았을 때 플라스틱 느낌이, 애초에 만듦새 자체가 흐물거린다는 느낌하고 틀리게 말랑거려요. 말랑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 돌아가는 맛은 처음 이제 뭐 길들이기나 이런 걸 안 했는데도 거의 부하가 하나도 안 걸리는 아주 편안한 느낌. 이 도는 소리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뭐 제가 만져본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화룽이 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요. 돌렸을 때 사각거리면서 좀 약간 시끄럽긴 한데 그런 소리를 저는 제일 좋아해요. 개인마다 다 틀리니까. 아무튼 이 구홍은 진짜 좋아요. 이 소리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자, 뭐 기본적으로 다른 뭐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뿔을 장착을 해야 되는 뿔셋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2,000원이네요.
일단 뿔들을 이렇게 우르르 샀고 지금 달 건데 어떻게 다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일단 센터에 걸리는 게 이 옆으로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고 잔츠하고 비교를 한번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게 2대니까 이 다음이 잔츠인데 이제 단순하죠. 이 뭐냐 코너 조각이 이렇게 뾰족하게 길고 이제 길고 이렇게 닿는 면적이 딱 직선적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구홍은 다이안의 거의 스피드 큐브의 거의 시작점을 알렸지만 폭발이 조금 안타까워서 단점이 되는 거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게 좀 많아서 이제 작업기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리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기계적인 거 만지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약간 걸림도 살짝 있는데 이런 걸 손을 좀 봐야 돼요. 공장 윤활유가 약간 발려 있고요. 일단 얘가 구홍의 구조고요. 잔치를 한번 살펴보면 약간 더 굴곡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아지고 닿는 면적은 조금 더 줄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잔치하고 구홍을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센터 하여튼 굴곡 면적을 조금 더 늘리고 좀 독특하게 안쪽에 모양도 많이 파이고 그렇게 됐네요. 구홍을 튜닝하는 동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이 안쪽 뿔을 달면 이 안쪽 부분에 지금 뭐 저기를 지금 다 할 거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선이 보이시죠? 이거를 뿔을 달면 이 사출 부분이 좀 안 좋고 여기 이런 부분도 튀어나와 있어서 뿔에 걸릴 수가 있어서 감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뜯어내주고 갈아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작업을 해봐야죠. 자, 뿔을 달 때 자 이제 코너 조각을 엣지 조각이죠. 자 봅시다. 엣지 조각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칼로 긁어내줘야 돼요. 이게 다 성형 자국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네 됐고 이게 좀 손이 많이 가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걸 전부 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시간상 아무래도 두 번씩만 할게요. 이렇게 다듬어 주고 그리고 48 모디 에지 모디파이드를 그래가지고 지금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좀 다듬어 주는 이렇게 이거를 사포질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요 부분 이거는 모든 잔츠류에 다 그 모든 잔츠에도 통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갈아내주고 네 조각이죠. 여기에 보자 12개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에지 조각이 12개가 있으니까 48번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48 에지 모디파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48 에지 MOD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관련 정보가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막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써보다가 나중에 이걸 갈아내 볼까 싶긴 한데 일단 지금은 뿔을 다는 거를 먼저 보여드려야 돼요. 일단 구홍은 뿔을 달아야지 쓸 수 있으니까 가격은 얘가 뿔 세트가 2,000원이고 구홍이 9,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뿔을 달게 되면 여기 걸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안쪽에 여기 아까 튀어나온 이 부분하고 여기를 갈아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포질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칼로 이렇게 긁어낼 거예요.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이 여기 보이시죠? 요 부분 이 부분을 갈아내 주는 거죠. 칼로 저는 이렇게 긁어냅니다. 프라모델 할 때 항상 이렇게 갈아내고 저거를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갈아낸 거. 자, 아까 인터넷에서 어디 그 튜닝 할 때 어디를 가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온 이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요렇게 라운딩이 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긁어내고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 이걸 사포질로 갈아내고 여기도 튀어나온 이 부분은 좀 갈아내고 그리고 이 라인도 약간 더 갈아주고 그리고 넘어갈 때 이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죠. 여기 굴곡이 보이실 겁니다. 이 선. 이 선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이 면적 이만큼을 사포로 또 갈아내줘요. 여기 보면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스무스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럽게 여기를 갈아내줍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돌 수 있게 그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쓰신다 하네요.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일단 저는 지금 이 에지 부분을 갈아내는 거를 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또 간섭이 생겨서 이제 부조화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뭐 사출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 보여드리려나?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게 걸리는 부분이 이제 힘을 안 받게. 그리고 두 개까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얘도 보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걸 깎아내줘야 돼요. 이게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요즘 솔직히 구멍 이런 걸 사다가 즐기는 사람은 뭐 저 같은 사람 정도밖에 없을 테지만 그래도 이름값이 있어서 구멍 정도면 꼭 한번 사서 느껴볼만 합니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잔치하고 구멍 정도는 튜브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추천을 제가 합니다. 이런 손맛이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느껴볼만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깎아내시고 뿔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린다는 게 뿔이 원래는 이게 잔치에 들어가는 뿔이거든요. 근데 이 뿔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걸려요. 여기 이 날개 때문에. 그래서 얘를 끊어줘야 됩니다. 보자. 니퍼로 니퍼나 손톱깎이를 쓰시면 됩니다. 날개를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네 잘랐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자 이렇게 네, 초점이 잡히네요. 이렇게 밀어넣고 여기도 다듬어 줘도 되고 안 다듬어 줘도 되고 일단 넣어볼게요. 걸리네요. 구멍이 작아서 더 아예 안 남게 완전히 잘라내야 되겠네요. 예, 구멍이 좁아서 지금 이 부분 이 정도까지 잘라냈는데도 보세요.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정도까지 잘라냈는데도 더 다듬어 줘야 되네요. 더 많이 완전히 잘라줘야 되네. 완전히 정도로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눈에 들어오죠. 뿔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렇게 닫으면 네. 흔들거리진 않네요. 많이 여기 보시면 많이 잘라낸 것 같은데 그래도 흔들거리진 않네요. 잘 고정이 되고 제자리를 잡네요. 그래서 뿔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뒷부분 이렇게 긁어낸 부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네, 제대로 맞아지네요. 그래서 폭발이 아예 안 되고 뿔구멍 특유의 그 구멍 특유의 그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돌려본 큐브 중에 가장 부하가 적은 큐브가 구멍입니다. 그래서 뿔구멍을 만들어서 꼭 써보고 싶었는데 외기력이 이름도 참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전부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그래서 자 다얀 잔츠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래도 잔츠가 조금 더 낫겠죠. 그래도 그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느낌 손으로 계속 만지는 거기 때문에 다얀
2대 구홍이었습니다. 구홍 1이고요. 구홍 2는 뿔이 달려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흥군이었습니다.